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2018년 변호사 시험 3순환 3회 복습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주의할 거 몇 가지만 미리 당부드립니다. 지금 최고다반뿐만 아니라 다른 다반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아직까지 부수생점을 놓친 다반지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정도 해도 중간 점수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험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2시간 100점 시험이 아니라 2시간 200점 시험이죠. 이 시험에서는요, 뭐 학설 그리고 일반도 많이 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쟁점이 나오면 쟁점에 따른 조문 판례, 시간이 없으면 조문도 날립니다. 물론 기록형에는 조문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례에서는요, 법학에서는 조문이 더 중요하지만 사례에서는 득점은 판례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조문 쓸 만한 여력도 없다면 쟁점 이론과 판례에 따른 사안 해결이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수쟁점까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만 써준다면 제가 볼 때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2회차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최고다반 내신 분들은 뭐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최고다반을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데 최고다반도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을 알아야지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적어도요, 최고다반을 참조할 때는 복습 동영상을 반드시 참조한 이후에 자기만의 최고다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고 써놨네요. 목차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목차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가외 취소소송, 가비 원고라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가외 취소에서 대상 격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써줬는데 잘 썼어요. 잘 썼지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쟁점이 이런 자체가 부각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니까 거부처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뭐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 신청권까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아니라면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이 나오면 항상 대상적격에서는 이건 목차의 논리적 금물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신고 때는 쓰지 않아야 돼요. 신청에 따른 거부나 또는 부작위가 나오면요, 전형적입니다. 큰 목차에서는 한 로마차 2번이라면 가외 취소의 대상격격 충족 여부, 대상격격에서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죠. 거부처분 성립 요건, 그 중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신청권 필요성입니다. 필요하다는 판례를 써주고 관련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리고 무슨 신청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소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때 우리 2회 시험에서는 계획변경 청구권, 개변청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횡계청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시험에서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목차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관련된 판례 쓰는 거라고 했죠. 거부처분 승인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판례는 신청권을 대상적격의 문제로 본다, 대상적격설로 가고 있어요. 이때 판례는 이때 신청권이란 구신법 1층 구체적 사건에서 구신, 신청인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구신법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해서 1.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받을 권리다, 판례를 써줘야 돼요. 개변청 관련해서 또는 행계청 관련해서 오늘처럼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 인용와 관련해서 판례를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제가 답안지 보니까요, 판례 문구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례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즉 공개를 인용했으나 신청인의 공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 방법에 관한 일부 취소 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 내용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판례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그 공개 방법을 따라지 않으면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결국 핵심은요, 거부처분 승인 요건에 대한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핵심은 특정 공개 방법을 지정한 법상 조리상 신청권, 청구권이라고 써도 됩니다.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큰 흐름은 뭐예요? 조문부터 써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판례라도 판례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소결로 가면 되겠습니다. 조문을 써주는데요. 조문 구조를 알아두면 기록형까지 대비가 되겠죠. 조문은 어떻게 돼요? 지금 5배수로 가면 됩니다. 5조, 10조, 15조입니다. 5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죠. 정보공개 청구권. 그런데 10조 1항 이후에 보니까 공개 청구 방법에서 공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 방법. 즉,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공개 방법까지도 특정해 줘야 되는 거고, 15조에서는 전자적 정보에 관해서는 쉽게 말하면 메일로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메일로 달라고 하면 15조 1항에 따라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10조와 15조로 볼 때 5조의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조문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않았지만 10조와 15조까지 판례도 언급이 돼 있어요. 본문을 보면. 따라서 5조, 10조, 15조 조문을 먼저 쓰고 관련된 판례까지 쓰면 퍼펙트한 답안이가 됩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 갑자기 막 취소동의 소동요건 막 일반적으로 다 써버리고 대상적격 관련된 이것저것 엉뚱한 거 많이 쓰는 거 없다. 여기에서는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문구조 5조와 10조, 15조의 조문구조를 밝혀주고 관련 판례를 쓰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어야겠다. 그렇다면 여기는 거부처분 승인요건을 썼는데 판례는 대상적격으로 보고 있다. 한 줄도 안 썼어요.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좀 점수 은행이니까 적어도 두세 줄. 한 세 줄 정도는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사업포섭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판례가 신청권을 대상적격으로 본다는 판례도 부각시켜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지금?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그 신청권에 따라서 공개는 하지만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일부 거부 처분이 있다는 이 판례가 지금 부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2016년 판례죠.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거부 처분의 승인 요건은 부수쟁점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에 관한 법규상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는 5조 1항 정도는 써줘야죠. 만약에 이 판례를 몰랐어. 78년에서 몰랐어. 그럼 뭐 써야 돼요? 5조 1항 모든 금융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라도 써줬어야 돼요. 판례는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포함하고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는 이 판례라도 적어줘야죠. 5조 내용 자체가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78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점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전자파일 형태, 이거 지금 15조 적어줬네요, 15조. 15조 조문을 언급해 준 건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5조, 일단 조문의 근거를 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5조 10조 1항 2호와 15조 조문의 근거를 들어준다. 그런데 5조는 지금 빼먹었는데 5조도 좀 정확하게 적어주고 78례도 이번 기회에 암기해뒀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무난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나서 비공개사에 대한 분할 판단이죠. 5호 해당 여부 목차 좋습니다. 6호 해당 여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조문 쓰고 관련된 판례 쓰고 마지막 소결에서는 판례처럼 소결을 내려야 돼요. 알 권리, 투명성, 국정 참여. 판례가 쓰는 표현대로 쓰라는 겁니다. 제가 쓰라는 게 아니라 판례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지금 조문에 따라서 곧바로 들어갔네요. 아쉬움은 뭡니까? 아쉬움은 지금 판례가 지금 빠졌어요. 판례. 판례는요. 공개했을 때 업무 수행에 업무의 공정 수행의 현저한 지장과 관련해서 판례는 객관적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판례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6조도 마찬가지예요. 조문 쓰고 조문 관련된 판례 써줘야죠. 특히 6조 관련해서는 6호 관련해서는 판례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판례도 써줘야 되겠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다목을 찾으면 무조건 구독점이에요. 다목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다목에 관련된 2012년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요. 전업 판결까지 써주면 금상 철화가 됩니다. 자, 전업 판결은 무조건 알아둬야죠. 전공개 파트에서 전업 판결이 좀 많은데 9조 1항 6호의 다목과 관련된 전업 판결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때는요.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은
6호의 본문이니까 이때는 비공개 가치죠. 이런 사생활의 비밀로 해야 될 비공개 이익과 다목은 개인의 권리구제죠.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따른 공개 이익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익형량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 판례를 적어주고 소결해서 이 판례에 맞게 사은포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해서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될 이런 비공개 이익에 비하여 갑이 청문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한 관련 정보를 청구하고 있는 권리구제 필요성을 위한 공개 이익이 훨씬 더 큰 바 결국 공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판례를 써주고 판례에 따라서 사은포섭을 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조 부분공개는요. 부분공개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십니다. 5호에 따라서 보니까 공개이익이야. 6호에 따라서, 6호 다목에 따라서 공개이익이야. 둘 다 공개이익이면 부분공개 가능성으로 못 가죠. 왜냐하면 부분공개 가능성 14조에서는요. 공개이익과 비공개이익이 혼합되어 있어서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적 판단을 하면서 14조를 어떻게든 좀 검토해 줘야 돼요. 지금 나는 이익 형량에 따라서 6호의 사유가 공개이익이라고 봤으나 나중에 다만 6호의 사유가 비공개 사유로 보더라도 개인의 신상 정보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 사유로 보더라도 적어도 14조 부분공개에 따른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적 판단을 통해서라도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여기는 지금 조문을 써줬는데 뭐라 했었어요? 판례를 또 포함해거든요. 판례는 조문에서 말하는 분리 가능성이나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청구된 대상 정보 등 공개 가치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결국은 신상 정보를 가리고 복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판례의 말 자체가. 자, 관련 쟁점에 판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조문 써주고 판례 써주면 됩니다. 조문 압축적으로 쓰세요. 조문 많이 써서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니까. 판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시간이 없으면 조문을 안 쓰더라도 판례는 적어줘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더 완벽한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문의 3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면 22조의 의견 진술 기회와 관련해서 1항 청문, 2항 공청회, 3항 1항, 2항 외 의견 진술인데 청문 절차에서는 1호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법령에 청문이 규정돼 있을 때 이유는 별 필요 없어요. 이유는요. 행정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청문은요. 원칙은 임의 절차입니다.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요. 특히 22조 1항 이후에 보면 행정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임의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22조 1항 1호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청문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때는 필요적 청문 절차가 되는 겁니다. 사안을 지금 보니까요. 22조 1항 1호에 따라서 지금 하청법에 청문을 거쳐야 된다는 필요적 규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필요적 청문 절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청문 절차에서 준수해야 될 10일의 통지 기간을 어겼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답안지 보면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독자적 위협사회와 위법성 정도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답안지 이렇게 씁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고 왜 있냐면 지금 이걸 써주는 거예요. 22조 1항 1호에 따라서 다른 법령인 하청법 맥조에서 청문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청문 절차를 강행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10일의 통지기간을 어겼거나 이렇게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질문은 하자 치유 가능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자 치유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라면 여기서 독자적 위법사유와 위법성 정도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안은 청문 절차에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결례 다툼이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독자적 위법사유이고 중대 명백사에 따르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세네 줄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적어줘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좀 제대로 써있지 않네요. 하자 치유를 쓰긴 했는데 하자 치유 가능성에 관한 쟁점을 써줘야겠죠. 하자 치유 가능성에 관한
적극설, 소극설 있지만 학설을 안 쓰더라도 판례는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는요, 법치주의, 행정의 성질에 비춰서 원칙적으로는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긍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이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는 판례를 적어줘야 됩니다. 다른 국민은 보통 제3자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써주면서 여기다 같이 적어줘도 돼요. 뭐를? 청문 절차 하자 취유와 관련해서, 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판례 키워드, 청문기를 다소 어겼더라도 첫 번째 키워드, 답안지는 번호 붙이지 마세요. 청문들 첫 번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의 제기 없이, 두 번째 청문 절차에 청문기일에 참석해서, 세 번째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기일 통지에 절차상 하자는 취소되는 것으로 보면 판례가 있다.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판례 쓸 게 너무 많죠. 하자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일반 논과 관련해서 판례, 청문 절차 하자 취소에 관련된 판례 같이 쓰려면, 만약에 힘들다면 목차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절차상 하자 취소 가능성 써주고요. 관련된 판례 쓰고, 두 번째 청문 절차에 하자가 취소되는지 관련 판례 쓰고 3포섭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판례는 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 점수는 판례에서 결정됩니다. 하자 취소 가능성에 관한 제한적 긍정서를 취하고 있는 이 판례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그리고 당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에서 청문 절차에 하자 취소를 인정했던 판례를 언급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요, 사례는 행정법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도 이렇게 쟁점과 관련 판례를 쓰고 3포섭 해주면 점수 다 받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절대 부리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답안지를 제가 검토해보면 우리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요, 사례만 집중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답안지를 보면 지금 쟁점이 안 빠진 답안지 하나도 없어요. 최소 두세 개씩은 빠지고 있어요. 지금 두세 개씩 쟁점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론 암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요, 쟁점에 따른 판례만 두세 줄로 정리해서 나중에 쟁점 찾는 연습만 하세요. 12월에는. 그래서 어떤 쟁점이 놓치면 아, 이 쟁점을 써야 되는구나. 그럼 그 쟁점을 암기가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반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묻는 질문에서 쟁점, 주요 쟁점, 부수 쟁점이 뭔데? 판례에 따르면 결론 뭐다? 끝이에요. 기억하세요. 일반론 잔뜩 썼는데 오히려 부수 쟁점이 빠지면 점수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 번째는 기속용 문제죠. 기속용 일반론은 간단하게 쓰십니다. 배점하고 별로 상관은 없어요. 다만 기속용의 의의, 뭐 성질, 중요한 건 뭐냐면 기속용의 내용과 관련해서 소극적 효력으로는 반복 금지요, 적극적 효력으로는 원상회복효와 제처분 의무가 있죠. 여러분 답안지에 제처분 의무 쓴 사람들이 있는데 제처분 의무는 인용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이 거부 처분일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제재 처분일 때는 제처분 의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부수는 점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속용에는 소극적 효력으로 반복금지 효 또는 상대방의 반복금지 의무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원상회복효와 제처분 의무가 있는데, 사안은요 제처분 의무는 거부 처분일 때인데 침입적 처분을 인용 판결을 위해 다시 침입적 처분을 할 수 있느냐, 반복금지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게 부수는 점찾기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금지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걸 써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반복금지효 써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반복금지효가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를 써줘야죠.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는요, 인용 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겠죠. 위법하니까 인용 판결이 나와야겠죠. 인용 판결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을 때, 인용 판결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키워드 위법 사유 보완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쓰면 안 돼요. 거부처분이 아니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인만. 결론,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소결에서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당의 무승사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10일 전에 청문 기일을 통지해서
청문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는 바 이는 선행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으로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이런 새로운 무슨 무슨 처분은 적법하다. 지금 제가 판례에서 붉은 글씨로 표현한 내용이 사안포섭에 그대로 판례 문구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포섭의 삼박자 기억해 보세요. 소견. 포섭의 삼박자 뭐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설문 내용. 두 번째, 판례 키워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조문이죠. 그러면 다 번째는 뭐라고 씁니까? 설문 내용. 설문 내용이 있는 을행정청의 12일 전에 청문기를 통제해서 절차 하자를 보완하는 거, 이건 설문 내용이고. 이거는 판례 키워드. 인용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인 바, 판례 키워드 들어갔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참조 조문. 하처법 맥조에 따른 청문기를 중소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이게 바로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완벽하잖아요, 지금. 설문 내용, 판례 키워드, 조문까지.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일반도 그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저겁니다. 자, 두 번째 답안지 봅니다. 거부 처분에 해당돼서 청문서가 인정되는지. 제가 오늘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너무 큰 쟁점을 얘기하지 마세요. 거부 처분 중에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또는 신청권 중에서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걸 써주는 게 더 핵심이에요. 너무 상위 어떤 그 분류 기준을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거부 처분이 문제된다. 이게 아니라 거부 처분인지 무슨 무슨 신청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행계청 문제에서도 대상적기 문제된다? 거부 처분이 문제된다? 행계청이 문제되는 거죠. 여기는요. 거부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 처분이 있는지 공개 방법을 지정할 청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목차는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15조 언급한 거 상당히 좋긴 한데 부수쟁점,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빠졌죠. 관련된 판례 써야 되겠고. 아, 여기다 썼네요. 아, 대상적격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재기 적법성을 물어봤으니까 대상적격 처분성, 거부처분 성립요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 2, 3, 4 번호를 붙여놨는데 관련된 판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우리는요, 재판 신문의 판례에 따라서 삼포섭하는 게 더 핵심이니까. 그래서 관련 판례 써주고 지금 여기는 최신판례 내용이 지금 빠졌네요. 최신판례 똑같습니다. 특정 공개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관련해서 조문, 판례, 소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여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5호, 6호 써주는 게 좋네요. 조문 좋습니다. 판례. 판례를 써주면 좋은데 판례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네요. 판례 관련해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장 지장이 있을 객관적인 고대 개연성을 요구한다는 그 판례.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그거 써줘야 돼요. 6호에서는 다음을 찾은 답안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판례가 많지가 않아요. 판례. 개인 식별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에 한정되지 않고 왜냐면 조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정보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판례는요. 피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줬던 겁니다. 판례가 빠진 게 좀 안타깝고 다목을 찾아줘야겠고 다목 관련된 판례까지 써서 사생활의 비밀에 따른 비공개 이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 이익을 이익형량한다는 거 이 편이 들어가고 소결도 그 내용으로 소결이 돼야 돼요. 다목에 대한 판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얘기했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비공개 이익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성에 따른 공개 이익을 이익 형량에서 뭐가 더 큰지로 해서 공개 이익인지 비공개 이익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공개 이익으로 가고 다만 비공개로 가더라도 14조 부분 공개 가능성으로 가고 여기서도 지금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절차상의 독립증서 가능성 독자적 위법 사유인지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독자적 위법 사유인지 이건 많이 쓰지 말라고 했죠. 이 부분은 하자취소 가능성에 대한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취소의 경우만 하자취소를 인정한다. 하자취소의 범위와 관련해서 내용상 하자가 아닌 절차상 하자에만 인정된다. 좀 더 분명하게 적어주세요. 그럼 하자취소 가능성에 관한 원칙, 예외, 국민 이거 써줘야 되는 거죠. 하자취소에서는 내용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법에서는 절차상 하자만 인정하고 있고 시적범위는 쟁송 제기 전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뭐 그런 내용 써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소유형 관련해서는 일반론 써주고 나서 관련 판례 써오고 나서 결론은요. 인용 판결의 개개의 구체적 유법사유인 절차상 유법과 관련해서 유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대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복습 동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를 현출하는 연습을 계속하시고 나중에 워드 작업으로 최고답을 만들 때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판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재판 실무에 따라서 결론 내는 겁니다. 질문 취지에서 쟁점은 뭔데? 재판 실무인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만 쓰면요. 이게 바로 사례와 기록에 통용되는 답안지입니다. 일반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에 따른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쓰는 연습에 좀 더 집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판례는요.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토시나 뭐 이런 수식어를 조금 빠뜨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한 신청은 있고 공개 방법과 다른 공개를 취했을 때는 공개 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 일부 거부처분 이런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판례 위주로 써주는 연습을 하세요. 일반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2시간 동안 100점 써도요, 쟁점 제대로 못 써요. 근데 2시간 동안 200점 써야 돼. 일반론 쓸 여력이 있어요? 궁금하네 정말. 안 돼요. 문제점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학설? 쓸 여력 없어요. 한 장에 100점 써야 돼. 한 장에. 사실에서 두 장이 아니에요. 한 장에 100점 써야 돼요. 한 바닥에 25점이야. 판례 위주로 정확히 쓰면서 사안 포섭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